안녕하세요. 자, 142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나 확인 쪽인데 이제 거기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42페이지 이제 여기는 뭐 최소한 확인 설명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조사 방법에서 이제 나가서 보는 방법. 그리고 물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의뢰인한테, 요거 이제 봐도 안 나오면 그럴 겁니다. 가서 물어봐라. 요런 소리입니다. 자, 중개 의뢰인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 또 등기상 증명서나 대장에도 없습니다. 아예 모를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라. 요런 소리입니다. 수익권자가 제일 잘한다. 요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중개 계약 때 또 접수 처리 때 바로 권리 관계 등 뭐 유치권, 점유권 이런 권리들입니다. 분묘 기준권 이런 것들은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도 안 나타나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할 수가 있고요. 뭐 상태도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 등 라고 해서 이제 시설물의 상태, 집 안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잠깐 봐서는 모를 겁니다. 근데 주인은 알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여기에 이제 환경 조건도 들어갑니다.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자꾸 물어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다도 많이 내봤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우리 뭐 땅에는 무슨 상태가 있겠냐고입니다. 그건 뭐 벽면도 없는데 수도도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이니까 욕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제재는 없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 거의 대부분은 공정인 장부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뭐 권리관계는 뭐 자, 이런 거 아주 너무 중요해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3번 쪽으로 바로 와도 괜찮고요. 표시 또는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게 이제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 등 이런 것들입니다. 가서 볼 거냐고 그입니다. 지적 공부니까 토지대장 그리고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가면은 다 나옵니다. 뭐 용도까지도 구조까지도 다 나온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뭐 소유권, 지상권, 뭐 전세권 그리고 자, 저 끝에 이제 저당권 자 이러면서 우리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들 등기상 측면에서 나옵니다. 소유권은 갚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은 을구 그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나란히 뭐 세 개 하면서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 권리 설명하라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5번에 보시면 공법상 이용자. 공법은 정말 따로 공부가 있죠. 토지 이용계 확인서 한 장짜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도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뭐여기입니다. 어느 땅이나 용도지역은 있으니까 4개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이런 거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규제에 관한 상 그거 떼보면 나와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나가서 내가 직접 조사 물어봐도 몰라 저기 첫 번째처럼 뭐 요구할 것도 아니고 공부를 봐도 안 나오고 자 그럼 이제 현장 답사 뭐 장소에 임한다고 임장활동 뭐 줄여다 그냥 임장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겁니다. 가봐야 된다 장소에 임해 봐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야, 그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사실 그대로 뭐 기재인데 이제 거기에 바로 지세, 경사. 경사는 안 나옵니다. 방향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 남향인지 북향인지 또는 남서향인지 나침반 들고 가십시오. 또 물어보면 뭐 저기 막 서양인데 동양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잘못 써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책임졌다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 안 하냐고 그입니다.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배우지 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나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지역 분석 배우고 개별 분석 배우고 먼저 지역 분석 크게 먼저 하고 나서 좁혀서 저 개별 분석 자 그런 것들은 개론에서도 반드시 나올 정도로 분석 잘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경 가격 내놔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가 진정한지, 왜냐면 등기사항 증명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명신탁도 많고,
자, 이러니까 가서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수익권자가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는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이런 것들입니다.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상에서 조사해야 될 사항들. 자,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토벽에 거취하면서 바로 이제 일기 썼다. 라고 하는 143페이지. 저렇게 이제 우리 보았었던 바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지을 때 취득함에 따라서, 여기다 무슨 양도함에 따라서, 보유함에 따라서, 거래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한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취득. 세금 오르지? 취득만. 왜냐면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취득만. 양도 아니고, 보유도 아니고, 거래는 또 거기에 양도가 또 끼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부터 이제 아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까 대장 본다는 뭐 표시, 그 다음에 보셨던 이제 요 기본적인 사항이 바로 연호입니다. 자, 먼저 소재. 자, 소재는 바로 이제 대장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볼까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지 자세한 내용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토지 대장. 자,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지목, 토지 사용 목적. 요것도 이제 토지 대장이죠. 뭐 지목 보러 간다고 대장도 안 떼보고 가서 번 단에 그 지목대로 사용을 또 안 합니다. 그입니다. 막 논지인데 집 지어놓고. 그럼 그게 되냐고. 그입니다. 가서 공부 떼봐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디귿번 같으면 이제 참우자. 그래서 이제 공원한테 공 빼앗겨갖고 바로 이제 뭐 쓸까요? 공장은? 그입니다. 공장은 공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우리 뭐 개론이나 저기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시법에서도. 그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 장차 천원이라고 하거나 뭐 천원 차장 뭐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네 개 꼭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 안 쓰죠. 천 쓰죠. 뒤에 거. 차 문자. 뒤에 문자. 그입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자, 뭐다 온. 온 쓰지 유를 안 쓰기입니다. 유지 때문에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주차장 바로 주차장도 차 쓰고 그입니다. 뭐 주소 때문에 그다음에 공장 용지 공원 때문에 공 빼앗겨 갖고 뒤에 거라고 장에서 이제 이렇게 장차 천원 아니면 뭐 천원 차장하든지 어떻게든 정리를 꼭 네 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앞 글자 안 써 두 문자 안 써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면적은 이제 면적도 뭐 당연히 대장이죠. 근데 평 재고 문제를 평으로 바꿀 때 쓰지는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말로 할 때는 몇 평이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재고 문제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바로 평이 나올 거다입니다. 그 두 번째가 더 편하겠네요. 재고 문제에다가 0.3025 바로 이제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면 나와요. 라고 요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실무할 때 꼭 알고 계세요. 여기입니다. 몇 평이더라. 여기입니다. 뭐 평계산기 그러면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너무 나오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런 소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니 번처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면접 등기상 증명서 아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 여기입니다. 면접 막 크게 얘기할 거니까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봐야 되고요. 경계, 그려놨다, 네,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 도면, 게임입니다. 임야 같으면 임야도. 여기도 뭐 경계에다가 무슨 토지대장으로 거기에다가 쭉 이렇게 일단 집어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소재 면적 옆에 막 경계 지형 해놓고 토지대장 이렇게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잘 봐라. 그리고 이제 지형. 지형도 이제 토지의 모양이죠. 어차피 뭐 경계나 똑같네.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 지세는 네 지적도 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파른지 여부지 경사가 몇 도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측량하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건물의 구조. 구조도 보러 안 가죠. 그입니다. 건축물 대장 그입니다. 무슨 무슨 쪽 뼈대도 나와 있고요. 지붕의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아주 자세히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연도도 건축물 대장 그입니다. 기둥 보고 쓰면 큰일 나고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 건축물 대장에 따로 있습니다. 뭐 허가일, 준공일, 사용검사일 다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도 잘못 쓰면 어떡하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여기도 건축물 대장
현장 답사로 확인해서 맞는지만 점검하고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 자, 방향 정말 나가봐야 된다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써놓으니까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45페이지에 이제 수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 전기, 가스 등. 저 끝에 시설물의 상태. 우리가 직접 상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 요구 3, 4, 5. 자, 저렇게 이제 4번. 벽면도 마찬가지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나가봐야 되겠네.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정말 부동산은 놓여있는 입지.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입지 조건. 자, 그놈 때문에 땅값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입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권리관계. 정말 등기상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갖고 보고 소유권. 소유권 외에는 다 울구. 라고 해서 이제 권리관계. 그리고 이제 진정한 권리자 여부는 이제 바로 A번처럼. 이런 거 뭐 가끔씩 나왔었고요. 자, 등기상 측면에서 갖고 보고. 그리고 주민도 등본이 아니라 사진을 봐야 되니까. 맞는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 증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렇게 등본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건 아예 X다기입니다. 등본 보면 안 돼.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주민등록증도 막 위조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1인지 2인지도 구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도 넘어가면 이제 3, 4로 나옵니다. 막 개인도 그거 뭐 잘못됐다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가 다르면 정말 1900년대하고 2000년도 달라오게 됩니다. 1, 2를 못 쓰니까 뒤에 3, 4로 뭐 남자애들은 3일 거고 여자애들은 4일 거고 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당한 정말 권한. 그러면 이제 위임장 여기 이제 법정대리 아니면 또 이제 임감증명서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권을 했나 안 했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대리 같은 거 맨날 나오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쪽에 이제 처분 능력이 있는지 자연인 그러면 자, 의사 무능력자 그러면 아예 무효. 서른 살 되는 애들, 심하게 술 취한 명정자, 항거할 수 없는 강박은, 강박은 아예 무효입니다.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천년만년 애초부터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는 성립했겠지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예 성립하지 않는 불성립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다. 그러면 효과도 아예 안 따집니다. 일단 우리 무효는 일단은 성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문제 없는데 효력이 안 나타나. 요게 바로 이제 무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제한능력자는 이제 취소. 원래는 무효 아니죠. 입니다. 요것도 일정한 기간 지나면 이제 취소도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심하면 무효가 될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해라, 취소해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제한능력자는 제3자한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강력하니까 실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빚지는 표시하고 달러 거기는 막 선의만 보호하잖아. 여기는 안 그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취소해버리면 끝이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미성년자 나이 보려고 19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아직도 20세 그러면 안 되고 됩니다. 한 살 내려왔어.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건늙은 애들도 있고 등치는 산만했는데 저것이 애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 정말 편의점에서도 그냥 담배 사러 와가지고 신분증 점검 안 했다가 편의점 문 닫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이제 문은 안 닫겠지만 돈이 깨져.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옆에 이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받았나. 자, 동의 여부는 괜찮습니다. 그럼 위임장 인감 주면서 있냐. 있으면 하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지를 말고 중개보수 받으려고 나중에 억지로 가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돈이 더 깨진다고요. 몇천 몇백이 깨지는데 할 거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여기는 정말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꽃만 꽂고 다닌다고 피성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꽃 꽂고 다녀도 선고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십니다. 오히려 멀쩡해도 낭비자 그러면 저 피한정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고 여부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떼보면 다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정말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 후견인의 동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동의를 받아도 걔는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대리권 받기 절대 없다는 겁니다. 동의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말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머리에 핀 꽂고 있는 애들은 절대로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시고 와라 후견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냐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이제 별표에다가 두 번째 줄에 피성년 어르지 정말 대리인하고만 계약을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은 둘 중에 하나 자 동의를 받아왔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하고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저 피성년은 오로지 하나라는 겁니다. 후견인 밖에 안 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네, 민법이 가끔씩 나올 때 있어도 심하게 절대 안 나오니까요. 그 놈을 또 파면은 안 돼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합의 총유는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 근데 그때도 이제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자, 지분이 있냐 없냐 그 지분 처분이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거래할 거예요? 이런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공유는 지분 있죠. 네, 그 지분이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동의 없이도 50도 50 갑이 50% 팔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을한테 동의 받을 필요도 없어. 자기 지분은 게임다. 잘 안 팔리겠지만 게임다. 그다음 이제 합유는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이나 개 이러니까 돈 벌라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분이 있는데도 그 지분 처분 동의 박스를 볼까요? 나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합유자. 이건 단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유자 동의도 안 받고 그 지분을 팔았다. 우리 개업이. 그럼 바로 사고 쳤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공유물, 공동소유물, 합유물이 됐건 공유물이 됐건 전원, 물건이니까 그건 전원은 맞는데 지분 처분 조심해.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냥 합쳐져서 그냥 한 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못 돼. 그리고 저걸 처분하는 맨날 모여라고 해서 저렇게 규약이나 사원총이 결의로 근데 저 사원총 결의는 51% 정도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하니까요. 여기는 꼭 전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팔릴 때는 더 쉽게 팔리네. 만약에 지분 자체는 없어도 팔릴 때는 정말 저 결의로 쉽게 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술 한 잔 먹으면 51% 얼떨결에 손 들고 다 팝니다. 꼭 전원 동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공유물, 합유물은 전원이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유에서는 여기는 아예 보존행위인데도 여기도 그냥 모여서 결입니다. 자,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총유는. 자, 그 정도로 아주 독특해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뭔 일만 있으면 무조건 모여야 돼요. 우리도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 결의 받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저당권 설정이 됐건 소유권 처분이 됐건 무조건 확인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표제보험 뭐 뻔히 아는 거죠. 소재, 면적, 그 다음에 갑구, 소유권만 그리고 나머지 을구에는 소유권 외, 소유권 외만 해서 이제 제한물권 아니면 용유물권, 담보물권 나와있는 것은 을구 하여튼 소유권만 갑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을구에다가 몰아놨구나. 뭐 이런 걸 안다. 알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147 뭐 요즘 이제 거래규제 이용자 요 정도는 아직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안 쓸 정도인데 용도 지역. 자, 처음에는 뭐라 안 했는데 건물 좀 질려고 하니까 건필 용적률 따지네. 이건 이용자 아니죠. 사후자. 사후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축법에도 다 그러고 농지법도 그렇고 그다음 이제 네, 거래규제는 처음에 거래할 때부터 이제 사전입니다. 거래할 때부터 꼼짝 말아라. 부동산 거래신고부터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받으세요. 무효고 교도소 보낸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게 바로 거래할 때부터 뭐라 한다는 겁니다. 자, 농지법도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증 얻어와라. 이런 소리도 거래규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군사, 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뭐 사전부터 엄청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며칠이다.
30일. 그거 조금 이제 30일이니까 30일. 자, 요거 이제 교수님 좀 잘못 봐갖고 이제 30일. 그 다음 이제 자, 외국인 취득은 그대로 60일이 맞는데, 그리고 30일. 자, 30일이라고 자, 우리 알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거민계입니다. 자, 거민. 근데 여기 유상무상도 안 따지고 거민받아라고 합니다. 그 증여나. 그 다음에 자, 저기 교환. 이런 것들은 거민받아와라. 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은 거민받아와. 라고 하니까 거민.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 자, 지금 법률은 뭐 크게 뭐 내릴 만한 내용들은 아예 아니고 하니까 쭉 간단하게 공법상 거래 규제. 거래부터 규제하는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취득함에 따라서 꼭 이렇게 양도 아니다, 보유 아니다, 거래도 아니다. 제일 많이 속여봤다. 요즘 안 속인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열 번째가 공시되지 않는 중요 시설물에 바로 이제 물건의 소유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했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종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민법 배웠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확인 설명서 우리 서식에서 이제 한번 대상 권리를 맨날 우리 봤던 거니까 우리가 맨날 써봤으니까 한번 요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할까요? 자, 먼저 자, 기본적인 사항 8개. 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인가 뭐가 있고 없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비교 문제를 자꾸 냅니다. 토지까지는 안 가는데 주거용 비주거용은 맨날 내고 있습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실무감은 맨날 그놈 두 개만 맨날 쓰니까 입니다. 땅도 많이는 안 쓰고 게임다. 임목은 아예 써볼 기회가 없고 한 번만 써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임목공장제다 광업제다 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대상 권리를 다음 중에서 기본이 아닌 것은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엄청 냈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낼 정도고요. 그러면 대상 권리를 이제 3번으로 왔습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비거치 약간씩 말이 되죠.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런 식으로 앞글 잘 따서 몇 개? 8개. 8개가 이제 기본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세부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라. 그러니까 나눠놨죠. 저 기본은 네가 알아서 조사가 되잖아. 알아서 조사해봐봐. 이런 게 바로 기본이고요. 공부를 보든지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근데 세부는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에 있어갖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실내합니다. 안에 들어가게 생겨서 그입니다. 자, 실내 벽면 환경. 정말 실내에는 벽면이 있고 환경이 쪽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바로 세부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실내 실내합니다. 거기서 답 찾으면 나와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만. 근데 중개 보수는 뭐 물어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디 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중개 보수만 외롭게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제말 왕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확인 사항에서는 꼭 조심하실 게 저 내진이 어디 갔냐고 요즘 아주 주구장창 자, 감지기 어딨냐 네, 내진 설계 어딨냐 요놈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내진은 그게 또 세부적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 여기는 바로 기본에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내진 설계 그거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저기 기본에 있더라.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더라. 그리고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 같이 있습니다. 뭐 딴 놈에는 없겠죠. 토지에 뭔 건물이 있냐고 임목에 뭔 건물이 있냐고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있습니다. 비주거용에도 내진 설계 여부 상가도 위험하겠잖아요. 지진 나면은 그러니까 주거용에만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입지 조건 한번 박스 한번 알아볼까요. 입지 조건 그러니까 이제 도가 도로 대가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것도 자꾸 물어봅니다. 자,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초중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래서 이제 149페이지고요. 그 다음 이제 비주거용에는 3개죠. 5개가 3개 됐다가 2개 됐다가 없다가 빵 됐다가 그입니다. 자, 임목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니? 그입니다. 근데 이제 비주거용에는 도로 있겠죠. 대중교통도 있겠죠. 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우리 뭐 학원에도 주차하고 오셨잖아요. 주차장까지는 있어 오게입니다. 요 주차장이 약간 애매할 건데 상가도 있어 오게입니다. 주차장. 근데 이제 토지로 한번 와볼까요? 거기 이제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삽 들고 가 바로 이제 아예 버스 타고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땅 보려고 오게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그러니까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개가 세 개 됐다가 두 개 됐다가 그리고 임목에는 없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관리,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도 관리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있고 없고 자꾸 물어보니까요. 근데 비서는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주거용에는 같은 비씨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비서는 없다 여기입니다. 우리도 저 밖에 안 보잖아요. 그리고 말은 이제 우리 상업용, 영업용에는 다 밖에 안 보이게 뭐 이거 일조도 필요 없으니까 땡볕만 있으면 에어컨 값만 많이 들어가. 자, 이러니까 이렇게 일조량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선호 시설 이렇게 밖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선호가 있다 없다 없다 밖에 안 보여 하니까 여기는 필요 없고 그리고 거기는 잠시만 있을 거니까 계속 안 찌려볼 거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비선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땅에는 또 있어요. 여기입니다. 핵폐기물 시설 축사 이런 거 있으면 땅값도 같이 떨어지고 안 좋다는 겁니다. 개론스 인접성 배웠잖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거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뭐 한다고요? 거치, 다 거치한다고. 라고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있고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도 다 실자합니다. 다 있고 쪽입니다. 정말 임목도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는 실제에는 다 실제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도 보시고 이제 내부 요 감지기 잘 보셔야 됩니다. 감지기. 근데 감지기는 비주거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용에 뭔 감지기? 영업용에는 감지기가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있다고요? 주거용. 그럼 저기 내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진은 비주거용에도 있는데 얘기입니다. 그것도 상가 건물 지진하면 무서워요. 같이 무너져요. 얘기입니다. 근데 감지기는 단독 경보용. 요 단독 그러면 단독 하나, 단독 주택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지기는 하나만 있어. 이렇게 딱 한눈에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맨날 물어본다고요.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하는 우리는 아주 소름 돋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소화전, 비상벨. 그러니까 우리 비주거용은 소화전하고 비상벨계입니다. 이게 바로 나온다. 여기는 감지기 아니다. 그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단독주택 생각하면서 주거용에만 일석입니다. 그리고 단독 한 개만 있더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벽면하고 우리 도배 상태 볼까요? 벽면 주거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비주거용 뭐 영업용도 도배해놓은 집은 있지만은 그러진 않고요. 거의 다 칠 발라놨으니까 벽면만 있고 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없으니까 저 벽면 없고 입니다. 임목도 나무가 있으니까 야도 없고입니다. 그다음 이제 환경 조건 입니다. 저 일이 일조 그다음 소가 소음 그리고 진이 바로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조, 소음, 진동계입니다. 근데 이제 비주거용에는 있다 없다. 저기 주거용, 여기 기본에 하나 없고, 세부에 하나 없고. 그래서 이제 비주거용에 환경 조건 안 나오겠죠. 입니다. 정말 안 나오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거용에만 집에서만 저 일조, 소음, 진동이 필요하지. 땅에 무슨 일조계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이 무슨 일조계입니다. 다 필요 없고 뭐만 주거용에만 있고 계입니다. 자꾸 있고 없고 자꾸 물어본다고요. 헷갈려 죽겠게 계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어느 확인설명서 다 실자하겠죠. 계입니다. 저 거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대상고리까지도 마찬가지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다 있고 실제도 다 실자하고 라고 꼭 한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래 이제 1번, 2번, 3번 보면 더 머리 아프니까 저 위에를 잘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정말 기본적으로 무조건 물어볼 정도니까 매일같이 쓸 건데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모르면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사고나 치겠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주거용. 자, 주거용에서 이제 대상 권리를. 그러니까 어느 놈이 더 편한지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근데 요 놈이 조금 더 눈에 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대상 권리를. 터지에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이렇게 여덟 개. 그리고 이제 저 대상 권리에서 저기 내진. 저기 구조 아래 내진 있잖아. 내진.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는 내진이 있더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자 권리관계, 토지는 다 똑같고 입지도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입지에서 도로 이렇게 다섯 개인데 저기 영업용에 가보면 비주거용 가면 주차장까지만 나오고 토지에서는 대중교통까지만 나오고 5, 3, 그다음에 2, 0 해서 임목에는 없고 그래서 요런 입지 조건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줄어요. 다섯 개가 세 개 됐다가 두 개 됐다가 한 개도 없고 됩니다. 이목에는 입지도 없습니다.
자, 입목이 무슨 입지가 필요하겠니? 그럴 겁니다. 관리. 하여튼 영업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개까지 있고 관리는 토지는 없을 거고 자, 경비 아저씨가 땅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입목도 없을 거고 그리고 비소노에 비주거용이 없어 없습니다. 비주거용에. 근데 토지는 또 있더라. 요거 조심해라. 게임입니다.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거치하고 여덟 번째 보세요. 정말 취득이라고 했지. 거래 또는 양도 보유 아니오게입니다. 오로지 취득에게만 설명하니까 취득. 그리고 거기도 정말 취득세 퍼센트게입니다. 세율이라고 해서 거기 요율을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주택 1에서 3%까지 맞춰서 쓰고 그리고 85가 꼭 넘어가면 저 농원촌 특별세 0.2가 살아나대라고 요거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지는 3.4가 될 건데 거기다 3% 쓸 거고 농어촌에 0.1을 쓸 거고 지방교육세에 0.1을 쓸 거고 그냥 상가네요. 아니면 농지가 아닌 그냥 땅이네요. 그러면 4 해놓고 이제 농어촌에 0.1을 쓸 거고 지방교육세에 0.4를 쓸 거고 그렇게 배웠는데 또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세율 잘못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무사한테 얼른 전화해서 그 세무사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서 거기 가서 설명 들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 이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지금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꾸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세부 볼까요? 세부. 세부는 안 있어서 물어봐야 돼.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실내 실내하게 생겼습니다. 실내 벽면 환경. 그래서 이제 실제 권리관계 정말 어느 확인설명서나 입목까지도 실제 권리관계는 다 실제하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한번 잘 볼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정말 안에 있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거용에는 저기 소방박스 볼까요? 감지기 네, 단독 그랬으니까 비주거용에는 저거 안 나와 게입니다. 비상벨 소화전이 나와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 한번 잘 보고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니까 단독 주거용에만 나오되 감지기는 주거용에 한 개만 있대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만.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땅에는 내부도 안 나와 게입니다. 건물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벽면, 그다음에 환경 조건 게입니다. 1조 소음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동은 저기 옆에 있습니다. 진동 미미야. 이렇게 쓰니까요. 그게 또 진동 어디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맞추느라고 그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어느 확인설명서 다 있는데 새로 바뀐 게 거기 꼭 조심하실까요? 옛날에는 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얼마냐 거기까지만 있었는데 지급식이 이게 갑자기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지급식이 언제 중개보수를 지급할 거냐고 잔금이냐고 계약 체결할 때냐고 게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잔금 때 다 끝났을 때 받지 또 지불하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맞아 그냥 벌써 중개보수 주세요.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니네 집에 안 와. 어차피 줄 돈은 똑같은데 자꾸 저 지급 시기는 잔금대로 보통 많이 주니까 아예 그냥 관습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다 끝날 때 받을 정도로 거기다 그냥 잔금 이렇게 써놓은 게 좋습니다. 계약 체결 때 그러지 말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저 지급시기에다 동그라미 좀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에는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된다. 요거 하나 빠지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조심해라. 자, 새로운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저 지급시기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꼭 제공해주는 이런 확인설명서 꼭 이제 개정된 거는 항상 반영해서 문제 한다고 해놓으니까요. 걘 또 그냥 따로 그냥 쓰시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걸 몰랐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 이제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 아래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우리 공동중개 많이 하니까요. 옆집하고 많이 하니까 두 명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다 공동중개하면 개업공사 모두 서명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속도 업무를 거들었다 그러면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리, 및 날이 박스가 그 서명 아래쪽에 바로 있네요 하라는 겁니다. 옆집도 소속이 거들었다 그러면 거기도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이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 소속은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고
작성 교부 보조는 안 하고 사장님이 작성해 놓을 거니까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됩니다. 밥상은 차려놨으니까 그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는데 바로 경영기법. 경영기법이나 중기업 경영. 이제 아예 안 냅니다. 그냥 아예 안 낼 정도인데 그러다 갑자기 또 나오면은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 심하게는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는 절대 루게입니다. 정말 벼락 맞지 않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아예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정말 물건을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정말 실력이 좋아도 물건도 없고 고객도 없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기 변두리 가고 있으면은 아예 하루 내내 손님이 안 옵니다. 이러니까 정말 중심권을 좀 들어오라는 겁니다. 권리금 좀 줘도 나중에 권리금 더 비싸게 나중에 더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 거쳐서 이제 접근, 그 다음에 현장 안내도 해야 되고, 꼭 물건은 보고 사니까, 그 다음에 클로징은 이제 끝맺는 거를 시도를 하는 게 바로 계약 유도, 클로징 시도입니다. 잘 끝맺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 전제법을 많이 씁니다. 계약이 딱 된 것처럼 등기 언제 칠까요? 잔금 언제 받을까요? 라고 먼저 선수를 먼저 치게 되면 꼼짝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옆집과 옆집에서 그 소리 하면 옆집에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 죽어라고 설명 잘 해놨더니 옆집에서는 계약서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일이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오면은 정말 아예 계약 된 것처럼 해갖고 계약금부터 먼저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코 꼈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클로징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클로징을 정말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게 실력이지 공부만 잘한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부 못해도 클로징만 잘하면은 사무소는 그냥 난리 나요게입니다. 난리 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 나가면 우리 집 손님 아니요. 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그냥 주스 갖고 옆집에다가 주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봐. 이제 집에서 쫓겨나.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5단계. 그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 이런 건 나왔어도 이렇게 단계별로 심하게 안 나오고요. 근데 4번.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 시험문제 나왔던 게 이렇게 AIDA. 아이다의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아마 개론 교재에서도 이런 거는 소개할 겁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모든 판매 활동 2단계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먼저 주목 단계 거칠 거니까 정말 주목을 좀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진 물건, 건물 물건, 이렇게 경매 물건, 종 물건은 다 주목을 한번 끌게 내놓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무소 밖에다가 요즘 많이 못 붙이게 하는데 거기다가 좀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거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면 잘 맞춰서 거기다가 좀 속여놓으면 물건 괜찮네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목 단계, 어텐션 게임입니다. 아, 두 번째, 자, 먼저 이제 주목 단계 거치고 나서는 벌써 욕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심하게 바로 들이대면 얘가 도망가요. 놀래갖고. 자, 이러니까 흠이만 살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강요는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 오면 또 강요하긴 할 건데 하여튼 처음에는 흥미만 살짝 일으키게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들이대지 말아오게입니다. 자, 괜히 또 나중에 저거 사기꾼 이러니까 정말 좋은 물건인데도 심하게 들이대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미 단계 AI 아이다 올리니까 그 다음에 또 오면 이제 욕망 단계라고 해서 이제 안 사면은 잠을 못 주무시게 아주 다 끄석거리죠. 무릎에 내려올 때까지 아예 욕망 단계는 세 번째 단계로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안 쓰고는 못 살겠다 해갖고 또 다음날 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면 이제 또 오면은 뭐 한다고 네 번째 행동 단계 아주 손을 끌어다가 계약서 사인을 시켜야 됩니다. 행동 단계 그 다음 이제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무슨 여기는 이제 만족 단계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생겼는데 그냥 저거 그냥 AIDA 이렇게 해서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옆에 이제 뭐 판매 후에 활동해서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하면 또 거기서도 바로 계약이 또 나오고 계입니다. 한번 보고 끝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뭐 끝나갈 때도 뭐 이사 갈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한번 정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에 문제 없냐 라고 또 얘기해 주고 그러면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경 정말 아예 안 써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해 주세요. 게입니다. 이제 좀 다르게 되면 또 이제 친구들 손잡고 와요. 기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셀링 포인트. 셀링 판매의 소구점은 그냥 강조점. 그런 게 훨씬 더 여기서 괜찮습니다.
자, 판매할 때는 강조점이 있다 그입니다. 뭐를 강조할 거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뭐 첫 번째 뭐 고객의 분석은 예전에는 조금 낯섰고요. 정말 고객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보라는 겁니다. 우유 부단형. 결정을 아예 못하는 유형이 바로 우유 부단형. 10개를 설명하면은 다 좋다고 하는 유형이 바로 우유 부단. 우리 뭐 친구보다 너는 우유 부단해 그럽니다. 너는 결정 못해. 뭐 결정 장애 있니? 이럴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우유 부단형이라는 겁니다. 얘는 100개 소개하면 100개 다 좋다고 하니까 절대로 한 놈만, 이제 줄서 습격 사건입니다. 한 놈만 딱 찜해놓고 그 놈만 주구장창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도 결정을 못해요. 얘가 결정 장애가 있어갖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가격 의식형은 가격만 맨날 의식합니다. 자, 2억짜리 비싸다고 해서 1억짜리 속였더니 그것도 비싸대. 이러면 이제 5천짜리 속이면 5천도 비싸대요. 그럼 얘한테는 정말 가격 의식형은 가격을 깎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 소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격 의식형입니다. 그다음 답변 사교형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이제 말을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사무소 나와서 이제 3시간 떠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아주 듣기 싫어서 죽을 건데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꼭 못 듣겠으면 중계보존 앉혀놓고요. 어디 가서 임장 쪽 갔다가 한 3시간 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쓰러져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살짝, 그죠? 이제 그동안 그 얘기 들어줬으면 얘도 미안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제 여기는 답의 사교형은 정말 아주 사교성이 좋으니까 말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산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하게 좀 놔두라는 겁니다. 지도 미안하면 계약할 거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무 방어형은요, 입을 아예, 입이 너무 무거우십니다. 입을 안 떼요. 요 사람은 우리 개업공사 아주 의심하는 유형입니다. 저거 사기꾼이요. 해갖고 속에서는 맨날 그냥 째려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엄청도 잘하면 또 저러니까 사기치지 해갖고 말 잘했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도 자꾸 의심하니까 바로 이제 그 의심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료가. 그리고 자, 신문에 나온 거, 방송에 나온 거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괜히 또 이상한 자료 만들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신 과잉이요. 자,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 자, 이름에서 최민수 유형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너무 자신이 넘치는 유형. 뭐 네 꿈도 내가 꾸는 바로 누구라고요? 최민수 유형입니다. 너무 자신이 과잉이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 주도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우리도 끌려가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물건 살짝 소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신 과잉형. 그 다음에 만사 긍정형은요. 이제 또 여기도 저기 우유부단형은 좀 비슷한데 모두 또 다 긍정합니다.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얘는 다 좋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살 건지 만사 긍정형은 알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서 못 써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 현시형은 잘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 정말 와가지고 우리 개업보다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해갖고 아는 거 많다고 아주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자기 현시형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도 자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료를 꽉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계약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과시형은 아주 자기를 과장하는 형계입니다. 에쿠스 하나 몰고 가고 별로 없는 소리 다 하는 유형. 과장을 역용하라는 겁니다. 뭔 3억짜리냐고 한 10억짜리 사지. 그러면 지가 이제 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빚을 얻어와서라도 계약서 씁니다. 이러니까 과장 부분을 잘 역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다 잘난 척하면 너는 죽었어 해갖고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놈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거 누구도 못 샀는데 어때요 하면은 괜히 또 폼 잤다가 그거 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널리명은 살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커피 마시고 놀러 오는 사람 그입니다. 요게 널리명 해가지고 널리명 요런 경우도 이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집에 갔더니 물 한 잔도 안 주대. 그러면 소문 이상하게 납니다. 그래서 요 분도 사교성은 아주 좋은 분이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동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활용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고객 가장형도 있는데 뭐 선글라스 끼고 와서 옆집에서 정보 빼오려고 온 유형도 있어요. 그입니다. 정보 다 퍼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 열심히 했더니 저것이 좀 이상해 했더니 옆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형도 있으니까요. 거기 다 당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별놈 인간들 다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거 조금 조심해 놓으시고요. 아마 결혼에 정확하게 이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물건 자체가 자, 기능이 아주 괜찮다. 건축 공법 이런 게 아주 괜찮다. 동선이 아주 괜찮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 그럼 아파트 같으면 브랜드 같지 뭐 삼성, 레미안, 시스테이트, 자이, 뭐 롯데캐슬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다 알아줍니다. 어디서 지었어요? 그러면 한마디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가보면 뭐 정말 좋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 경제적인 측면. 돈. 돈하고 관련지어서 바로 경제적인 측면. 이 바로 이제 뭐 수입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발전 가능성이 높거나 미래 가치가 높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측면. 말 그대로 법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 정부가 그냥 그놈의 정책을 스물 몇 번째 막 내놓고 있잖아요. 스물 한두 번째 막 이러니까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하게 되면 돈이 될 수 있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제 셀링 포인트도 여기도 적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살 수 있는 강조점.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처리도 잘 그리고 설득도 잘 해줘야 되고요. 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징 해서 끝을 맺는 거.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네 번째도 이제 거리기하서 바로 건물 조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자세한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니까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기하서 소식이 있어 없어 몇 년간 보존을 해야 돼. 그리고 자, 이중 계약서는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제재 위주로만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7페이지에 이제 저기 건물 조교 그대로 있네요.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네. 그리고 8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장 기재 안 한다. 이런 문장은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기재 왜 안 해요? 이겁니다. 조교할 때 교 하면서 봤잖아. 교부일자, 작성일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려고 오늘 작성했지만 오늘 날짜 아니요. 줄 날짜. 교부 일자. 그 연월일 하나 잘못 써놓으면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언제, 그리고 얼마, 그 다음에 물건이 뭐고, 그리고 누가 계약하고, 그 다음에 특약사항 같은 거 있냐, 없냐. 이런 게 바로 건물조교 9개입니다. 이런 데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인용 계약서. 이런 거 우리 공시법에서도 자꾸 나오는데, 검인 받으려면 6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라도 없어봐. 날인 안 해줘. 이럴 겁니다. 자, 시군구청에 가면 검인과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보고 이제 검인 맞으면, 요 내용이 맞으면 도장 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할 때 그 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앞글자만 이렇게 땄을 때 당목계대, 당목가지 계대가리 하면서 당목계대 봤었고요. 그리고 개업공사 중 할 때 중 할 때 중이 좋아한다. 나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중이 좋아한다입니다. 맨날 풀만 먹더니 저거 먹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듣는 중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는 합격해야 되겠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필수 기재사항 이제 나오네요. 거래 당사자, 그죠? 매도 매수인 누구냐고. 당연히 거래계약서 있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당연히 있을 거기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느 땅, 어느 건물, 어느 아파트냐고 이런 거 물건의 표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 언제 줄 거예요? 잔금 치르면 동시행으로 줘야지. 연월일이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 잔금하고 꼭 맞춰라 하고 합니다. 잔금 안 주면 물건 주지도 말어 해서 일시를 잘 여기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니까 무슨 거리가 넘어가는지 아주 다양한 거리가 있잖아요.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저당권인지 소유권인지 권리전의 내용이라고 해서 네 번째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내용 자체는 안 물어보고요. 아홉 개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거래기하서 아홉 개 중에서 박스에 경리언티그 니을 해놓고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럽니다. 안 나온 지가 꽤 나오됐습니다. 5번에 거래계약서 제일 중요하겠지만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지급하는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이제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 성격은 민법에서는 뭐 반드시 나올 정도입니다. 계약금은 무슨 성격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금 계입니다. 10% 낸 거기입니다. 나중에 몰수 당할 수도 있다. 위약금이었을 때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
이제는 함부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약정 해제가 이미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대출 못 받으면 중도금 치렀어도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정 해제 사유가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요. 어떤 경우도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아니요. 입니다. 약정 해제 사유나 또는 이행 불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불가능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이행 완료입니다.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매도인 등기서류 넘기세요. 집 넘기세요. 잔금 넘어가면은 같이 하세요. 이런 게 바로 잔금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인감은 뭐 매도용에서는 3개월의 유효기간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되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그다음에 이제 159페이지가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요거 뭐 민법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아예 민법에서는 나오지 우리 법령에서는 안 나올 정도니까 그 밖에 약정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담보 책임도 아예 민법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아예 없는 걸로 책임 안 지는 걸로도 할 수가 있고 유용부담도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채권편은 서로 합의가 더 앞서 게입니다. 물권편은 합의가 거의 안 될 정도인데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미 또 최근에 나왔었고요.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어째 답이 없다. 그럼 또 말장난하고 있다 해갖고 긴장하셔가지고 답 안 나오면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글자를 세가면서 봐야 됩니다. 서명 및 서명 및 날이 그리고 이제 당의 중갱이를 떠 소속 공인중개사 생각이 있으면 소속도 함께 모여라 서명 민날이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 거기다 또 대표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있어? 책임자. 저 책임자가 서명 민날이해야지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싶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전자계약도 이제 한 문제가 정말 반드시 나올 정도니까 이제 종이가 없어진다. 전자계약. 계약을 전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한 게 바로 정말 아예 여기는 아예 전자계약. 이제 요즘은 추세가 이제 아예 정말 종이가 없어지는 추세 같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업공사는 회원가입이 좀 돼 있어야 된답니다. 전기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 시스템. 그쪽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은 되고. 근데 매도 매수는 필요 없고 게입니다. 나중에 뭐 서명 사인도 할 수 있는데 매도 매수는 필요 없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외에도 전세나 그 다음에 임대차 또 전제 계약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돼. 그러면 X, 4번 같은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한 1%밖에 안 된다는 법인도 회원 가입해서 전제 계약 이용하는 거 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 X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거 거의 언급 안 해봤지만 편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줄여서 대출 나중에 받게 되면 전자계약을 통해서 받게 되면 금리가 약간 낮아집니다. 좀이라도 낮아지면 자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0.2%를 저런 퍼센트를 안 나올 건데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낮아지니까 많이 이렇게 경제성이라고 해서 좀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무등록도 이제 없어진다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자, 이미 뭐 다운 받아놓고 비밀번호 알고 그러면 또 무등록이 사실은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론상으로는 그건 묻지 말고 그냥 안전하더라. 무등록이 차단되더라. 라고만 정리를. 그러니까 시험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가로 2번 160페이지 쭉 아래. 그리고 161페이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공인인증서로는 요거 전자계약을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 조금 약간 돈이 들어가긴 할 건데 사업용 그리고 특수목적용 그냥 아예 그냥 일반용으로 쓰는 거는 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돈만 원 들어가요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그래서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아도 전자기양 시스템 우루 공인 바로 이제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이 되면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종이 자체도 없고 전자문서로 썼던 거니까 국토교통부로 가면은 보관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안 당하겠네. 보관 안 했다고. 그러면 제재도 여기 면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거리가스 같으면 5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보관하는 거니까 보관할 필요가 없다. 서식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자 바로 국토교통부가 보관해. 그러면 신경 쓸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금융용 계약서.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근데 그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아예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지더라. 그러니까 증여도 금인, 교환도 금인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자 매매는 그냥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금인 받은 걸로 보고입니다. 그리고 시공구입니다. 시공구 부동산 소재지에 주소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에 시공구 가서 금인 받아와. 그래야 이제 등기 접수할 때 등기 받아줄게. 투기 탈세를 한번 점검해볼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 금인 월제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등은 아예 면제해줄 거고 경매 같은 경우에도 받을 시간도 아예 없고 그리고 속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 번째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4번도 우위로 많이 내봤습니다. 서식이 몇 부가 필요해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봤으나 원본 하나에 4번이 둘 시공구에서 하나 보관하고 저기 세무서를 하나 보내라고 두 개가 필요하대. 복사기는 항상 우리 시공구에서 잘 여기서는 얼마든지 그냥 무료로 쓰니까 복사 두 분은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는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금융기관 아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특례까지 뭐 자세히 뭐 볼 건 아닌데 아까 당목 계대 그다음 중 그다음에 조 좋아한다 그런 내용들 자꾸 물어봤습니다. 굳이 여섯 개가 없으면 뭐 고민 못 받아. 그리고 어디 가서 받아. 우리 서류가 몇 부 필요해. 이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점검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다음 중에서 금융 받는 것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물어봤으니까 증여도 받아. 라고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은 안 받을 거고입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명신탁 이런 것도 뭐 아주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하기 싫어도 요거 안 하면 떨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정신 좀 꼭 차리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